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50 이후엔 싹 다 버려야 행복해진다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냥 모두들 가슴에 맺힌 것들이 많으셨나 봐요. 저는 인생 후반전, 특히 60 이후에 우리들의 전성기가 온다고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이 50에 들어서면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를 치운 이후에 훤해진 마음속 공간을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넓어진 마음속 공간을 채워넣지 않으면 덩그러니 어디다 마음 쓸 곳을 찾지 못해 고독해지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독하게 마음 먹고 열심히 채워넣어야 합니다. 마음을 청소한 후에 악착같이 무엇을 채워넣어야 행복해질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이후에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하는 것들. 첫 번째,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다른 누구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과 행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70세 먹은 어느 한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평생을 신혼 때부터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여자들과 문자를 주고받는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보니 다들 이혼하라 그러는데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왜 남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답은 이미 다 자기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굳이 지금의 내가 꼭 더 훌륭해야 하고 가진 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건 그저 속무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면 됩니다. 그동안 몹쓸 인간관계 때문에 또 나쁜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껏 잘 버텨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져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제부턴 전통이나 관습, 관계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딱 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우주를 갖고 있고 내 우주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사는 맛이 나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처럼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면 남의 인생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는 넉넉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50 이후엔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하는 것들. 두 번째, 나만을 위한 시간. 우리는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알량한 몇 푼의 돈 벌어보려고 내 시간을 팔았던 거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에 50 이후가 참 좋은 이유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긴장에서 조금씩 벗어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뭐 자녀 결혼과 은퇴 이후라도 경제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할 수 있지만 아니 뭐 그래도 그동안 짓눌렀던 책임감과 의무감, 부담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책임과 의무감, 부담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는 것과 맞물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면 마음 챙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히고 또 단 몇 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글도 끄적거려보고 힘찬 발걸음으로 공원도 걸어보고 좋은 사람과 만나 하하호호 쌓인 얘기도 해보고 자신이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을 찾아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0 이후엔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하는 것들. 세 번째, 꿈과 비전. 인생 후반전을 젊고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비책은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서성거림 없이 남의 얘기에 휘둘리지 말고 용기 있게 묵묵히 그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가 있으니 방향을 잃을 일도 없죠. 50 이후에 다 늙어서 무슨 꿈과 비전이 필요하냐고 물으실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진짜 전성기는 60 이후에 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분들만이 그 멋진 전성기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몸이 고달프고 피곤할 때가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을 때,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닐까요? 꿈과 비전은 좌절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우리들 가슴이 빵빵해지게 도전정신을 만땅으로 채워줄 겁니다. 50 이후엔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하는 것들. 네 번째, 성장에 대한 몰입. 은퇴 이후 하루하루 뭐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독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못해 아주 지긋지긋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하는지 아주 큰 걱정일 겁니다. 정말로 아주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 50에 들어서면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경기에 비유하자면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뛰어야 할 운동장도 경기 규칙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 중반까지 배운 것으로 직장도 잡고 사회생활하며 전반전을 살았다면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나기 위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죠. 제 선배 한 분이 은퇴 후에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재미를 느껴서 몇 년간 굉장히 몰입했죠. 여러 한글 서화전에 나가 입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 잡스가 대학 때 청강에서 들은 붓글씨 강의가 후에 애플 컴퓨터가 수려한 그래픽 기능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선배는 그 이후에 한글 붓글씨 폰트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글 붓글씨 폰트가 무엇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법정체입니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이렇게 글씨를 쓰셨나 봅니다. 그 필체를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순신체고요. 이렇게 많은 한글 붓글씨 폰트가 있습니다. 제 선배는 회사를 차리고 지금 한글 붓글씨 폰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도 넓혀 폰트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사 로고들도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성장을 위해 몰입하다 보면 길이 새로운 지평이 쫙 열려서 인생 후반전에 제2의 직업도 찾게 됩니다. 50 이후에 행복해지기 위해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만의 시간, 꿈과 비전, 성장을 위한 몰입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건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을 부려도 됩니다. 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모두 모두 욕심꾸러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